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임금벽 또는 PRP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보통은 임금벽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쭉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자가 들어가면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서 모아서 보면 쉽게 볼수 있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이 한자 한번 다 외워보실까요? 제가 경희사당 책이라는 걸로 동구미 같은 한자들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254쪽부터 시작해서 257쪽까지 제가 다 정리했으니까 책을 같이 보시면서 봐도 참 유익하실 거고요. 이미 우리 경희사당 회원분들은 제가 이거 수업해서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번 복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시면 좋겠고 또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만 보셔도 아주 쉽게 외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벽벽, 구슬벽, 후미들벽, 열벽 다 벽자 들어간 한자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 엄지손가락벽, 쪼갤벽, 벼락벽, 황벽나무벽, 벽돌벽 이렇게 한자가 있습니다. 가슴줄벽, BRP, 팔비, PRP, 사랑할패 14자나 됩니다. 발음이 벽 발음으로 되는 걸 앞쪽으로 배치를 하고 발음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뒤쪽으로 뺐습니다. 급수와 상관없이 했으니까 유념해서 보시고요. 첫 번째 한자 보시면 임금벽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몸이라고 하는 주검씨를 여기서 죽었다가 아니라 몸, 입, 죄인신입니다. 이걸 조금 제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죄인을 신문, 죄의 제목을 신문을 직접 하고 계시는 임금님이다라고 해서 임금벽. 혼자 쓰는 경우가 많이 적어요. 근데 임금 뜻을 알고 있으면 다른 한자 해석이 너무 쉽습니다. 복벽이라고 해서 물러갔던 임금이 다시 왕위로 올린다. 벽제라고 해서 많이 쓰는 말이죠. 지위 높은 사람이 갈때 비켜라 하면 쫙 비켜서 다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가지 않는 걸음인데 걸음을 멈춰 하는 거 있잖아요. 통행을 금지하는 걸 벽제라고 합니다. 임금벽자의 벽 발음을 아시고 거기에다가 흑토를 집어넣었더니 도둑이나 적을 피하기 위해서 벽으로 흙으로 만든 벽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적을 피하기 위해서 벽을 다 치는 거죠. 성벽을 만든다든지 엄청나게 벽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다 그리는 그림은 벽화라든지 알리면 벽보라든지 벽이 아주 끊어질 듯한 아주 크게 무서운 벽 있죠? 절벽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벽에다 발리는 종이 벽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벽, 임금님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1차적으로 외우시면 상당히 편하게 외우시죠? 두 번째 볼게요. 구슬옥을 싸서 구슬벽인데요.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구슬은 보통 구슬이 아니겠죠. 그래서 완벽이라는 고사성어에 정확히 나오는데 흠이 없는 구슬이다, 결점이 없는 구슬이다라고 합니다. 조나라 해문왕 시대에 화씨지벽이라는 구슬이 발견이 됩니다. 화씨라는 사람이 구슬을 하나 캐는데 너무 신기하고 귀해서 임금님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그 구슬이 엄청나게 귀하고 좋다는 소식이 진나라 소양왕까지 알게 됩니다. 이 소양왕이 구슬하고 성 다섯 개하고 바꾸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 해문왕이 좀 그래 볼까라고 해서 구슬을 주는데 구슬만 홀라당하고 성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아주 유능한 인상야라는 신하한테 구슬을 갖고 갔다 오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줄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을. 그래서 그 구슬을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까? 주지 않고 몸도 잘 살아서 올까라고 싶어서 이 구슬을 가지고 간이 인상여가 뭐라고 하냐면 구슬에 흠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흠집을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다. 잠깐만 저한테 주시라고 하니까 진나라 서양왕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그걸 받자마자 인상여가 갖고 막 뛰어서 조나라에 잘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성하고 바꾸는 것도 안 됐고 구슬은 지켰고 그래서 그때 구슬을 완벽하게 가져왔다는 말로 결점이 없다를 완벽할 때 구슬벽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래가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후미지다. 후미지다를 약간 요즘 속어로 후지다 이렇게 쓸때 쓰는 한자인데요. 어떤 사람이
임금이 후미진 곳으로, 이게 귀양 보낼 때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의 관광도시도 제주도를 많이 가지만 옛날엔 제주도가 정말 선비들이 죄짓고 가기 싫어하는 섬 중에 섬입니다. 자, 귀양까지 갈 때 자기 비용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죽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는 기한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귀양을 떠날 때 죄인이기 때문에 곤장 최소 50대, 10대에서 50대는 맞고 시작을 합니다. 아빠 죽겠는데 가야 됩니다. 가다가 죽기도 하다 했고요. 그래서 후진 곳으로 보낸다는 거, 멀리 귀향을 보낸다는 건 정말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아서 가더라도 가만히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임금이 후진 곳으로 보낸 후지단데,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벽지라고 해요. 아까 벽에다 바르는 종이하고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벽지, 궁벽, 궁벽한 아주 편벽, 아주 아주 자,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거리가 먼 변두리 쪽을 다 이렇게 후미지다라고 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열벽을 보면 문이고요. 벽자를 써서 임금이 문을 후 열어서 개벽이라고 해서 천지개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을 처음 열 때를 열벽, 문 연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는 환기 많이 많이 시키셔야죠. 자, 그 다음 엄지손가락벽, 손수 집어넣는데 임금 같은 손입니다. 임금처럼 제일 크고 귀한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벽. 1등 할 때 이렇게 해주죠. 1등. 그래서 거벽은 학식이나 전문적인 1등인 사람. 엄지를 지켜야 되는 건 어느 세계에서나 1등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꼭 소리내지 않아도 이 제스처로 너 정말 최고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한자 공부하고 계시는데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 쪼갤 벽자 보시면 칼로 쪼갠다고요. 임금이 칼로 쪼개다 이렇게 말을 좀 지어봤지만 벽두라고 해서 그를 첫머리를 벽두라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자, 그 다음 한자 벼락. 비우 들어가면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는, 하늘에서 비 내리는데요. 벼락이 푹 칩니다. 임금이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좀 연상해도 좋겠어서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처럼 임금이 벼락같이 버럭버럭 화를 낸다는 거죠. 신하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청청벽력 같은 소리가 뭐 청청벽력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맑게간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란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병고, 갑자기 생긴 큰 사건인데 제발 이런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겠죠 인생 살면서. 그런데 뭐 이런 일이 내가 잊지 말라고 해서 잊지 않는 건 아니니까 청청벽력 같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통 죽음하고 좀 관계되죠. 자, 그렇습니다. 황벽나무라는 나무인데요. 원래 풀초 없어도 황벽나무 벽자입니다. 아래 썼듯이. 아, 나무 이름에 이렇게 있구나. 근데 굳이 막 우리가 약초 같은 거나 동의보감 이런 책 볼 때 좀 필요해서 읽기 문제 있고 급수 높은 사범에도 등장을 하니까 좀 알아두세요. 벽돌 쉽죠. 기와와자 들어가면 도자기, 벽돌, 옹기 이런 거 관련된 한자거든요. 임금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쓰는 기와장 벽돌입니다. 벽와라고 해서 벽돌 기와인데 옛날 고증할 때 유물 보면 기와에 어떤 모양을 썼느냐, 기와장에 어떤 무늬가 있냐에 따라서 종교, 시대까지도 판단이 되고 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 이렇게 벽돌 벽자입니다. 이제 발음이 좀 바뀝니다. 가슴 칠 벽까지 하고 손수고요. 임금이 가슴을 치면 슬퍼하다 해서 벽용이라고 해서 몹시 슬퍼서 그냥 땅을 두드리면서 오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얼마나 슬픈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몹시 슬퍼서 가슴 두드리고 땅 치면서 통곡하는 걸 벽용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한자네요. 그래서 손수에다가 벽자, 가슴 칠 벽, 이래서 벽용 이렇게 합니다. 많이 쓰진 않아요. 비유할비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임금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법으로 하십니다. 빗대연.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상당히 예수님의 글씨가 그 말화법이 비유법이 많으신데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비유라고 해서 어떤 현상 사물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 사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할비자고요. 자, 팔비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한자 임금이고 아래다가 다로를 집어넣으면 신체죠. 임금의 팔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근육이 있는지 팔인데 저희 아들이 막 운동을 하고 나서 팔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저한테 직접 보여줄 때도 있는데 자기 팔을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 팔로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구나 그때 알았네요. 저는 팔 이렇게 두꺼워서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양비라고 해서 물리치료 양자입니다.
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며 용기를 내는 모습. 이렇게 막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8P자로 양비라는 한자가 있네요. PIP를 보시면 시험시험 갈착과 임금벽자를 한 겁니다. 임금이 뛰어가신다, 도망가신다 라는 뜻으로 임금이 달아나다, 피신하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맞아요.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가 평양까지 도망갔다, 의주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 피하셨다, 임금님이 몸을 피했다. 잡히시거나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행위긴 한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린다는 느낌이 좀 있죠. 피난가다, 피서가다, 더위 피해서 가는 거 피서할 때도 이렇게 쓰네요. 기피하다, 피하고 싶다, 회피하다, 돌아가고 싶다, 대피하다, 어디로 피했다 해서 많이 쓰는 한자고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유법을, 이게 원래 PRP의 원자예요. 근데 이게 이 임금벽자가 이름이 두 개, 임금벽 PRP, 이 임금벽 PRP인데 여기서는 더 강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움직이다라는 책받침을 집어넣어서 PRP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할 패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임금님이 사랑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여자를 패이라고 한다든지, 사랑하는 신하는 패신이라고 한다든지, 패행이라고 해서 남에게 아첨하고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요행을 바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패이라는 사랑은 임금이 사랑하는 여자와 신하를 감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 쉽게 건들 수 없습니다. 참 권력이라는 거, 뭔가 가지는 것들 그 사람이 하는 제일 윗사람을 좀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패. 임금 벽자 들어가는데 패발음까지 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벽자, 벽벽, 구슬벽, 후미질벽, 열벽이 있었고, 자, 엄지손가락벽, 쪼갤벽, 벼락벽, 황벽나무벽, 벽돌벽까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자, 가슴칠벽, 비유할비, 팔비, 비비비, PRP, 사랑할 패까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임금벽 들어간 한자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